저는 26살이고요. 지금 여성이고 되게 귀여운 한규은입니다. 목소리 오해를 하시는데 애교가 좀 많은 편이어서 귀여운 것 같아요. 네. 자, 오, 야, 잘했어. 나에게 음악이란? 사실 저는 연습실 말고는 요즘 음악을 잘 안 들어요. 약간 이게 막 지하철 타고 갈 때 음악 들으면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요즘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멍 때리면서 가거나 영상 보거나.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다. 이분에게 움직임이란? 너무 헤비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앉아 있는 거,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, 또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. 그냥 내가 진짜 연습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나올 수 있는 모먼트, 약간 행동? 모르겠어요. 막 잘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잘 움직인다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.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잘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도 잘 움직이는 것 같은 그게 있잖아요. 너무 어렵다. 50대에는 뭘 하고 있을 것 같나요? 사업을 하고 싶어요. 마흔 중반까지 무용수로 열심히 하다가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내가 일단 제일 하고 싶은 게 음식점이에요. 그냥 뭔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좋아해가지고. 너가 먹는 게 행복한 거 아니고? 그것도 맞는데 그냥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.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보상? TV랑 건조기를 샀어요 제가. 그거 옷 주는데? 아니에요 요즘 좋아요. 요즘 좋아서 연습복을 오늘 입었잖아요? 그럼 내일 또 입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건조기가 최고예요. 그게 좀 신세계지. 네. 오늘 입은 연습복을 내일도 입을 수 있다. 야 이건 누구야? 당신은 보수입니까? 진보?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? 괜찮아, 선거 이후에. 저는 애교가 좀 많은 편이고 사람들을 좋아해요. 그래서 다가가는 걸 좋아해서 그 모습이 아마 밝아 보인다고 좀 더 느낀 것 같긴 한데 사람한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순 없으니까 약간 이러면서 다가가기도 하고 내가 웃는 게 좋고 다들 웃으면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. 원천은 노력이다. 연습도 좀 노력해서 해주세요. 너가 더 이상 무대를 목적으로 춤을 추지 않는 너를 상상해보세요. 직업적으로 이거를 그만뒀을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? 저는 제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쉬워할 것 같긴 해요. 미련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뭐 50대 사장님을 하더라도 그냥 클럽 가서 춤출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. 또 다른 춤을 찾지 않을까? 춤을 추는 지금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? 제가 원하는 모습은 있어요. 무대에서 좀 튀는 거? 뭐가 됐든 뭐로든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사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요즘 느껴가지고 같이 춤추면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. 코드도 잘 맞고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했을 때 내 춤이 좀 더 나오지 않나?
어떤 사람하고 좀 코드가 맞아요?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가식 같긴 한데요. 그 MB 언니 오빠들 지금 함께하는 언니 오빠들. 저는 치타 빠르잖아요. 경험해 보고 싶다. 걔를 직접 그 빠른 걸 사실 동물원에서 봐도 직접 느낄 수가 없잖아요. 이제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누가 더 빠르나 한번 내기 해보는 느낌. 제가 질 것 같긴 해요. 앞머리 다운펌 어디서 하나요? 아 이거는 이거 왠지 수정이 같지? 앞머리 다운펌은 제가 한 5번 정도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 간 곳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데 갔어요.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다른 데 갔어요. 그래서 5번 다 지금 다른 데 다니고 있어요. 다 마음에 안 들어? 네. 정착을 못 탔어요. 아니 다운펌은 그냥 딱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붙이고 이 일자로 자르는 게 어렵나 봐요. 약간 맨날 그런데 지금도 조금 삐뚤빼뚤하네. 네. 그래서 아직 그럼 너가 자르면 일자로 자를 수 있을 거야? 제가 잘라봤거든요 옛날에. 아 제가 더 똥손이에요. 너가 더 똥손이야? 네. 제대로 됐지. 보라매가 쓰신 거죠? 아니야. 당신의 김보람이랑 아, 딱 있어요. 생각나는 그 문장이. 보라매를 진짜 사랑하지만 진짜 싫어해요. 뭔 느낌인지 아세요? 애증? 약간 그런 느낌?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숨을 빼면 뭐가 남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? 또 자취방도 남고 그전에 산 TV도 남고 맨날 보는 핸드폰도 남고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어가지고 좀 당연하게 해왔었던 거라서 사람이 남지 않을까요? 사람, 좋은 사람. 사람. 자, 마지막 질문. 야, 지금 너는? 네. 땡이야. 네? 아, 지금 너는? 지금 너는?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. 내가 생각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나 생각들?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제가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행동하자라는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노력하고 있다. 하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야. 너한테 춤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하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조금 슬픈 일일 수도 있어. 뭐 한편으로는 또 멋진 일이기도 하고 예술가 같잖아. 이거 말고 나는 없다. 아 싫어요. 아 그게 싫으면 고민을 하세요.